7월 17일 오늘 송철순 이종대 노동열사를 추모하며 열사의 생애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먼저 송철순 노동열사입니다. 33주기를 맞습니다.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창물산에서 1988년 6월 28일부터 임금 인상과 어용 노사 협의의 타도를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회사 측이 휴업 조치를 단행하자 노조 사무장이던 열사는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과 파업 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 집회를 준비합니다. 허술하게 짝이 없는 슬레이트 지붕 위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공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열사는 동료 노동자들과 이웃 노조원들의 안타까움과 분노 속에 결국 17일 밤 2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음 날 새창물산 건물 벽에는 동지가 걸어놓은 사장놈이 배짱이면 노동자는 깡다리다라는 현수막이 비어져지며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서러움, 투쟁으로 끝내자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채 걸리지 못한 채 지붕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종대 열사, 32주기를 맞습니다. 열사의 양력이 나옵니다. 열사는 기아산업에 20년간 몸담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요조를 만들려는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대의원으로 나서서 활동하면서 회사와 의용노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6.25 선언에서 밝힌 해고 노동자들의 복지는커녕 1989년 4월 공안 합수부를 만들어 오히려 해고 노동자를 양산하는 기만적인 민요조 탄압을 자행하여 112 신고만으로도 파업사 합정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사천리에 편성하여 민요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가진 이유를 들어 가차없이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989년 1월 18일경 사측은 민요조를 염원하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에 출마했던 활동가를 이력 서기 기재라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당시 민요조 건설 염원했던 현장 활동가들은 1988년 8월 9일 농성 투쟁 등을 통해 의용노조를 퇴진시키고 직선제를 쟁취했으나 정권의 노동 압박과 사측의 부당한 개입으로 외형 집행부가 다시 만들어지 되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해고라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열사는 사측의 부당 해고라며 철회를 요구했죠. 몇 달간 해고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자 사측은 1989년 7월 3일 몇 달이 지나도록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열사를 해고합니다. 이에 열사는 7월 3일 11시 50분경 외주물품 야적장에서 부당 해고자 전원복직 민주노조 건설 외치며 분신합니다. 광명 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화상이 심하여 7월 17일 끝내 운명합니다. 송철순 노동열사 33주기, 이종대 노동열사 32주기를 추모합니다.